어째서일까? 어째서 인간은 편하고 안락한 것에 안주하지 못하는 걸까? 험한 것엔 어떤 힘이 있기에 그토록 인간을 사로잡는 것일까? 단 하나 확실한 것은 험하고 거칠고 불확실한 것에 도전하는 바로 그 탐험이 오늘의 인류를 생존하게 하는 힘이라는 점. 영석형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거고 영석형도 같이 성공한 거라고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지금 이제 안 계시지만 그나마 그 홍성택 대장님께서 그 한을 풀어드린 게 굉장히 옆에서 지켜본 대원의 입장으로서 감격스러웠었습니다. 그런 극심한 곳을 그런 너무나도 신뢰가 강한 사람들과 극복을 했었을 때 그런 성취감과 그들에 대한 더 큰 신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이 탐험의 수학은 이번 원정 대원들입니다. 제 인생이 조금 바뀌었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. 평생 죽을 때까지 자랑할 수 있는 나름 세계 최연소 대리님의 횡단자거든요. 아이고, 나. 그들의 탐험이 끝났다. 예? 이 차에 저거 제일 걱정했는데 베링협이 이제 발 아래 있다. 베링협이 남긴 애증의 흔적을 고스란히 얼굴에 새긴 채 웃는다. 그럼 뭐냐면 그리고 운다. 지금 이들에게 웃음과 눈물은 동의어다. 이 세상 모든 탐험가들은 없는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숙명으로 삼는다. 길, 이 말은 서로 통한다는 뜻에서 왔다. 탐험가는 길을 내는 사람이다. 그러니 탐험가는 이 세상 모든 것과 소통하는 사람이다. 그래서 지금 막 베링협을 건너온 이들은 말한다. 탐험이 끝난 바로 이 자리에서 또 다른 탐험이 시작된다고.